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사전 배부를 받으신 시너지 앰플 관련해서 조금 사용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버진실이 붙어 있어요. 버진실이 붙어 있는데 투명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뒷면 쪽에다 손을 가까이 가져가시면 안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잡아당기셔서 버진실을 뜯어내시고 제품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코드 넘버 0, 1, 2, 3 이렇게 돼서 이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적혀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제품을 안쪽에 1차 리드지를 걷어내고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어요. 위쪽에는 스포이드, 나중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스포이드가 들어있고요. 아래층에는 지금 코어 앰플이 담겨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코어 앰플 용기를 코드별로 뽑아볼게요. 네, 0번을 뽑으시면 얘가 여기에 투명하게 수축 필름이 감겨 있어요. 수축 필름에 보시면은 칼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돌도돌 잡히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손톱으로 잡고 쫙 뜯으시면 굉장히 쉽게 뜯어져요, 수축 필름이. 그러면 수축 필름을 벗겨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위쪽에 캡이 정확하게 꽉 눌리도록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시면 안쪽에 있는 코어 앰플의 액티브 앰플이 터져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높이가 여기 쏙 들어가게끔 꽉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고 흔드시면 어때요? 투명해서 색상이 변하죠.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 뚜껑은. 이 뚜껑은 버리시고 스포이드를 꺼내셔서 꺼내실 때는 위쪽을 잡고 꺼내시고 스포이드 관이 유리다 보니까 리드 관이 종이로 돼서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보호관을 이렇게 뽑아내시면은 안쪽에 유리로 된 스포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셔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1번이 이제 두 번째 제품이 비타민 앰플이죠. 비타민 앰플인데 얘도 똑같아요. 수축 필름 쪽에 칼선이 있는 자리를 뜯으시고 얘는 안쪽 액티브 앰플 쪽에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파우더가 들어있으니까 꽉 누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시면 얘가 쏙 들어가요. 그죠? 네, 쏙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파우더가 쫙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흔들어 주신 상태에서 역시나, 가지고 있던 뚜껑을 제거를 하시고, 스포이드가 총 4개가 들어있어요. 각각 스포이드를 따로 쓰실 수 있게 뽑으셔서 종이 지간을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결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얘는 파우더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파우더를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파우더가 녹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놔두시면은 한두 시간 후에 굉장히 노란색 예쁜 액체가 됩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코어 앰플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24K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수축 필름을 제거를 하시고요. 위쪽을 터치시면 액상이 금이 들어있는 채로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투명한 갈색으로 변하시면 역시나 뚜껑을 제거를 하시고, 네, 제거를 하신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지간 제거를 하고, 네,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이 합쳐지면서 안의 내용물의 점도나 경도가 달라지세요. 당연한 증상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3번 역시 마찬가지로 수축 필름을 제거를 하고, 위쪽에 있는 액티브 앰플을 꽉, 엄지손가락 꽉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시면 기존 투명했던 제형이 연보랏빛으로 변하죠. 네, 연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약간 되직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역시나 뚜껑을 제거를 하시고, 스포이드를 같이 끼워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0, 1, 2, 3. 총 4주차 프로그램이고요.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을 동시에 막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품을 다 써갈 때쯤 두 번째 제품을 믹스를 하셔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다 써갈 때쯤 세 번째 제품을 믹스를 하셔서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제품들도 다 개봉 후, 그러니까 저희가 포장을 해드린 1차 상태 말고 이렇게 믹스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두 번째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능성이 떨어지면서 색상도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2주 안에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2주 안에 안정성이 있는 제품이고 가능하면 빠르게 소진을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보관을 하실 거면 일제이제를 썩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사용 직전에 두 개를 합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총 4주차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사전 배부를 받으셔서 내용물 성상도 보셔야 되고 제품 내용물 테스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빠르게 많이 발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을 실제로 안내를 해주실 때는 차례대로
사용하기 직전에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제품, 두 번째 제품이 비타민, 액티브 앰플로 미백조, 그리고 탄력이랑 리프팅을 잡고 세 번째 앰플이 항노화를 잡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고기능성으로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달치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가 사전 배부를 해드린 만큼 후기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해당하는 내용 반영해서 또 교육이나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